공원 내에 위치한 한성백제박물관. 이곳에서는 이른 시각부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그 소리는 바로 오늘 행사의 주인공, 희망의 소리 합창단이었습니다. 희망의 소리 합창단은 지난 2007년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질병을 이겨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 리조트 부문이 창단해 운영해온 합창단입니다. 힘들지 않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때까지 7, 8개월 동안 숨겨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습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각자의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기까지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워낙에 질환의 특성상 관리해줘야 되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각자 케어해줘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웠고, 특히 우리 합창단 아이들이 희귀질환 아동들과 비희귀질환 아동들이 함께 활동을 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희귀질환 아동들에게만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또 비희귀질환 아동들이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를 또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들도 충분히 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희망의 소리 합창단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연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그 결과를 오늘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성취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요. 공연을 한번 하고 나서 그런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감동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에 앞서 2017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금 전달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리조트 부문 문지태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함께했는데요. 12번째 행사지만 그 마음만은 처음 그대로입니다. 처음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들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4년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오랜 투병으로 지쳤을 어린이와 가족 만여 명을 에버랜드로 초대해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처럼 밝은 웃음만은 간직한 채로 자라주길 바라봅니다.